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방향성 찾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민감도가 큰 한국 IT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주식시장도 재상승을 위한 에너지 축적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업황, 특히 낸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팀 박유학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반도체 중에 특히 이제 낸드 쪽 동향이라든지 우리 장비 쪽 업체들 이런 부분 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예. 우리 반도체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DRAM 이제 돌아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고정 가격도 이제 오르기 시작을 예. 했고 지금 슈퍼 사이클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낸드는 상대적으로 좀 업황 개선이 좀 지연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보면 낸드 부분도 가격 상승 기대감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낸드 쪽 업황 한번 진단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올해 한 가을 연말 정도 가야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빨라질 것 같고요. 실제로는 고정 가격 기준으로 2분기에 반등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낸드의 실질적인 수급 차트를 일단 보시면 요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요 선 차트가 요 검정색 점보다 위에 있으면 낸드가 이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가격이 예, 빠지고 공급 아래에 있으면 반대인데 예. 지금 보면 작년 하반기랑 올해 1분기까지는 사실 뭐 금융위기 때랑 비슷한 수준의 공급 과잉이 이렇게 일어났었습니다. 실제로 낸드도 가격이 많이 빠졌고요. 근데 연초 이후에 지금 스마트폰 내에, 그러니까 신규 스마트폰 내에 낸드 탑재량이 작년 대비 한 40% 이상 갑자기 급증을 하고 있고, PC 수요도 상당히 좀 강세를 띠고 있고, 1분기 말에 접어들면서 서버에 들어가는 SSD 수요도 올라오다 보니까, 차트 보시는 것처럼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수급이 빠르게 개선될 걸로 보이고요. 가격은,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땐 하반기에 공급 부족이 일어날 것 같은데, 수요처들이 공급 부족에 대비해서 물량을 조금 더 빨리 가져가다 보니까 2분기에 고정 가격이 바로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램은 이제 아까 회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1분기부터 바로 지금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있고 2분기에 가격 반등 폭도 거의 두 자릿수 대의 가격 반등 폭이 나올 텐데 랜드는 1분기까지는 가격이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될 거고요. 2분기는 한 플러스 5% 정도 그리고 3분기에 가면서 가격 상승 탄력은 더 강하게 지금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낸드까지도 가격 상승이 빨라진다고 좀 말씀을 하셨고 디램에 의해서 낸드까지도 이제 본격적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 우리가 보고 있는 2년간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우리 그 낸드 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장에서의 우려는 최근에 우리 비메모리 반도체 쇼티지 얘기가 좀 많았고 그 또 미국에서의 이상 한파 때문에 삼성전자의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그 가동을 멈추면서 사실 그 비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수 있고 이 부분이 전반적인 IT 세트 생산 차질로 이어지면서 메모리 수요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박유학 연구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사실 이제 1분기 한 중반 이후에 저희가 시장에 많이 얘기해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주가가 좀 눌리지 않겠냐 저희가 코멘트를 좀 해왔는데 그 실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좀 업데이트 드리면 오스틴 공장은 이제 2월 달에 한파가 찾아와가지고 공장이 잠깐 셧다운이 좀 됐었고요. 예, 예. 전력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2월 중순이 약간 넘어서면서부터 정상화가 다 됐어요. 그리고 그 공장을 보면은 생산하는 기간이 이제 웨이퍼를 넣고 웨이퍼가 나와서 출하가 돼야 되는데 그 생산 기간이 보통 한 달 반 한 두 달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2월 중순에 이미 웨이퍼 투입량은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번 달 초죠. 3월 초에는 웨이퍼가 거의 100% 다 오스틴 공장에 들어간 걸로 파악은 돼요. 근데 다만 그 나오는 과정이 한 달 반,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고객사들한테 거기에서 생산되는 칩들이 이제 공급이 들어가려면 뭐 이번 달 말, 다음 달 중순 정도 가야 정상화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는 갖고 있는 재고를 가지고서 고객사들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트 판매에 영향은 끼치지 않겠지만 이게 혹시라도 한 번에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이게 뭐 3월 말, 4월 중순이 아니고 5월 달로 지연이 되면 우려하시는 대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쪽에 영향을 바로 끼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스틴 팹은 웨이퍼 투입량 기준으로 거의 월 10만 장을 예, 투입하고 예. 있고 그중에 절반 정도가 낸드 컨트롤러, 절반이 이제 애플이나 갤럭시 S에 들어가는 DDI, 나머지가 이제 퀄컴에서 생산하는 5G 통신칩인데 이 통신칩 같은 경우가 차질이 생기면 5G 스마트폰에도 영향을 바로 끼칠 수가 있거든요. 자꾸 이제 우려는 되지만 지금은 이제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더 차질만 없으면 수요단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우려들이 사실은 주가에 먼저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이미 생산은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네. 그동안에 그 생산 재고 가지고 충분히 시장 대응 가능하기 때문이라도 그 부분은 이제는 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혹시라도 한파가 온다면 또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이제 안 오겠죠 날씨가. 네. 지금은 뭐 괜찮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낸드 쪽 가격과 관련해서 우리 또 구체적으로 짚어보게 되면 사실 과거에도 D램이 결정적으로 슈퍼사이클을 맞는 배경에 서버가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서버는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뭐 그 클라우드든 빅데이터든 5G든 하다못해 언택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수요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도 서버 수요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이 서버 수요 증가와 관련해서 낸드 쪽도 구조적인 그 호황 사이클을 겪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 부분을 좀 얘기 드리면 그 서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D램은 거의 100% 그냥 다 D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낸드가 전방을 하고 있는 스토리지 시장은 여전히 이제 낸드 대신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는 게 이제 거의 메인 제품으로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뭐 생산 업체는 미국에 있는 웨스턴 디지털이나 이제 시게이트 상장사인데 이런 애들이 생산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서버 시장이 낸드 입장에서 지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차트가 뭐냐면 올해 기준으로 낸드 전체 수요에서 각각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는 수요 비중이거든요. 보시면 서버에 들어가는 이 제품 ESSD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전체 20%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PC에 들어가는 SSD 이게 이제 그 클라이언트 SSD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전체의 한 26% 그리고 스마트폰이 한 36% 나머지 이제 컨슈머 기기들이 이렇게 전체 수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ESSD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은 연간 스마트폰 판매량이 한 15억 대 정도 판매되는데 그 15억 대의 100% 다 지금 낸드가 쓰이고 있고 PC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기준으로 연간 2억 대가 약간 넘게 판매되고 있는데 이 2억 대 넘는 노트북 판매량 중에서 한 70에서 75% 정도가 지금 이 낸드가 이미 탑재되고 SSD가 탑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ESSD는 전체 서버에서 사용하는 스토리지 수요 비중에서 대략 한 13% 정도만 낸드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저희 향후 이 포텐셜을 계산을 하면 전체 서버 시장의 침투율이 13%밖에 안 됐는데 지금 낸드 전체 마켓에 20%나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침투율이 조금만 올라가면 낸드 전체 마켓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는 포텐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게 왜 뭐 2019년에 17%에서 올해 20% 별로 못 늘었냐. 일단 낸드 가격이 엄청 비쌌고요. 하드디스크 대비 가격 대비 한 10배 이상 비싸다 보니까 수요처들이 일단 초기 투자 비용이 늘어나서 못했는데 지금은 한 2년 3년 동안 가격이 한 반토막 나서 가격 대비 상당히 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하반기에 인텔 쪽에서 그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신규 CPU를 출시하는데 이 인텔의 이 CPU 출시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버 시장에서 인텔 CPU가 차지하는 마켓 쉐어가 95%거든요. 그리고 이 마켓 쉐어 95%를 차지하는 인텔이 거의 5년 만에 서버 시장에 신규 제품을 의미 있는 신규 제품을 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텔의 이 신규 CPU 출시와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떨어져 있는 낸드 이 제품이 합쳐지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서버 시장의 낸드의 이 침투가 가파르게 일어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텔이 최신 CPU를 출시한다고 하면 고성능 서버에 들어갈 거기 때문이라도 그런 고성능 고속을 뒷받침하려면 당연히 또 이 SSD 낸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지만 서버 쪽에서 낸드 비중이 13%밖에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저조한 그런 수치인 것 같아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서버 쪽에서 HDD 비중이 높지만 이 13%의 그 침투율이 향후에 뭐 50% 넘어가고 70%까지 계속적으로 침투율이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낸드 쪽에도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발생할 거다 이런 기대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공급 얘기를 좀 해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 그 반도체 메모리는 항상 공급과 가격은 그 딜레마에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수요가 좋으면 당연히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장비 업체들은 당연히 큰 수혜를 늘리겠지만 공급을 늘리고 나면 시차를 두고 가격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도 이런 사이클 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낸드의 이런 수요가 이렇게 좋으면 당연히 공급을 늘려야 될 거고 이 부분이 향후에 가격에는 또 부정적인 영향이지 않을까 이런 공급단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게 될까요? 그 공급업체들은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중국 등 신규 경쟁사 진입을 상당히 계속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좋을 때 공격적으로 일단 증설을 해서 시장의 파이를 늘리고 시장의 파이가 늘어난 상태에서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기는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격이 좀 반등하면서 낸드 업황이 좋아지고 이 기반은 사실
이 낸드의 디맨드가 이제 올라오는 건데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 낸드 업체들이 올해 2분기부터 공격적인 증설이 아마 나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낸드 가격은 아까 이제 얘기해 주신 대로 공급이 늘어나면 낸드 가격이 빠지게 되는데 그렇죠. 장비 증설을 하고 장비가 만들어져서 공장에 들어와서 생산하는 데까지 낸드 같은 경우 거의 1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낸드 가격은 일단 좋아질 것 같지만 내년 한 봄 정도가 지나가면 낸드 가격은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낸드 업황 전체를 봤을 때 지금 이 좋아지는 이 사이클에 과연 우리가 뭘 사야 되냐 하면은 낸드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그 아래에서 장비를 공급하는 이런 업체들이 지금 사이클에서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 차트를 하나 또 가져왔는데요. 그 차트를 보시면 이게 2015년도부터 올해 연말까지 분기별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데이터인데 이 차트가 의미하는 거는 일단 낸드의 웨이퍼 인풋 캐파시티라고 저희 산업에서 전문용어로 얘기하는데 그 웨이퍼라는 게 낸드를 만들 때 들어가는 기자재거든요. 이게 하나 들어가면 낸드가 몇 개 만들어지고 이런 기자재인데 이거를 전 세계 낸드를 생산하는 공급 그 캐파를 다 합쳐놓은 겁니다. 공장에 도대체 한 달에 몇 개의 웨이퍼가 들어가는 거냐를 수치화해 놓은 건데 보면은 2015년도에 한 1200K 월 120만 장의 웨이퍼를 집어넣다가 2015년도부터 17년도 초까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났고 이 해당 시기에 낸드 캐펙스를 보면 인더스트리 토탈로 거의 40조 원 정도 되는 인더스트리 캐펙스가 장비에만 들어갔었거든요. 그 이후에 보면 2017년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오히려 감소가 계속 됐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사실 낸드 장비 업체들이 별로 재미가 없었죠. 근데 올해 2분기부터는 바로 좀 올라갈 것 같고 이때 올라갈 때 2015년도랑 비교를 좀 해드리면 2015년도에서 17년도 초까지 이 장비가 이렇게 급증할 때는 어떤 거였냐면 아까 잠깐 이제 낸드 수요 비중 얘기 드릴 때 PC에 들어가는 낸드의 이 침투율이 지금 한 70%까지 올라갔습니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 초기 사이클입니다. PC에서 낸드를 처음 사용해 대략 한 10% 정도 됐다가 침투율이 한 30% 중반까지 올라가는 이 시기에 공급업체들이 엄청난 증설을 진행을 하고 실제로도 보면 예. 사실 노트북이 이 SSD로 바뀐 거 굉장히 최근이에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기존만 해도 노트북 때문에 날 윙 돌아가는 소리 나면서 예. 전부 다 하드디스크를 노트북 켜는데 막 1분 걸리고 맞아요. 했는데 예, 예. 지금은 이제 노트북은 대부분 다 이제 HDD 그 SSD 랜드로 좀 바뀌면서 예. 그죠? 성능이 좀 많이 고속화된 예, 맞습니다. 측면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이때와 같은 사이클이 이번에 한 번 또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좀 얘기를 드리면 2015년도에서 16년도 요 노트북에 SSD가 들어갈 때 그 뭐 테스라는 이 장비 업체는 주가가 8,000원에서 4만원까지 급등을 하고 뭐 SK머티리얼스라는 소재 업체는 7만원에서 20만원까지 급등하고 뭐 이랬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낸드와 관련돼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물론 그 업체들 좋긴 하겠지만 관련된 이 장비나 소재 업체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랜드 쪽도 보게 되면 과거에 뭐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좋은 사이클이 한 번도 있었고 네네. 태블릿이 출시되면서 또 좋은 사이클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서버를 중심으로 수요단에서 또 긍정적인 사이클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고 사실 우리가 뭐 주식을 함에 있어서 조삼모사거든요. 네. 사실 뭐 반도체는 한 분기 앞을 내다보기 쉽지 않은데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은 당장 공급이 늘면 당연히 장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 나중에 이게 이제 생산에서 이제 주가의 그 가격에 반영되는 1년 후는 사실 뭐 아직은 우리가 주가가 선 반영되기는 빠른 시기 때문에 이 공급된 물량이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내년 뭐 봄을 우려해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빠질 거다 이 얘기는 미리 할 필요가 없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당장의 현상은 랜드 쪽 수요가 좋아서 증설을 많이 할 거다. 네. 장비를 봐야 된다. 이 논리로 좀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채팅방에 퇴촌 선생님께서 박유학 연구원 환영합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낸드가 좀 좋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반도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화두는 소부장이잖아요. 네. 계속적으로 그 우리가 또 이제 일본산 제품을 대체하면서 국산화하는 이런 과제들을 같이 가고 있는데 지금은 소재, 장비, 부품 중에 어느 쪽이 특히나 좀 더 매력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제가 판단할 땐 장비가 가장 매력적인 장비. 것 같습니다. 소재랑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국산화를 가장 먼저 좀 했던 게 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하나 국산화하려면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동안 오래 걸리는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처들만 좀 받쳐주면 짧은 건 1년, 뭐 긴 건 2년 정도 걸리니까 소부장 이슈가 불거진 이후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소재랑 부품들은 이미 국산화 일부 좀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장비보다 많이 지금 위에 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장비는 상대적으로 아직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주가 레벨이 좀 밸류에이션상으로 여력이 좀 있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금 장비를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요 차트 하나도 보여드리면 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은 이게 작년 3분기부터 올해 연말까지 D램 그리고 낸드 비메모리 해가지고 이 발주 장비에 대한 발주 스케줄들을 이렇게 좀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이 50K라는 거는 아까 얘기 드렸던 웨이퍼의 투입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작년 연말에 이렇게 투자가 일어나고 지금 딱 보면 올해 1분기만 보면은 작년 연말 이후 12월 이후로 수주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 업체들이 주가가 계속 옆으로 좀 이렇게 재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제가 판단할 때 1분기 말 아마 이번 달말 정도가 될 걸로 일단 예상 중인데요. 늦으면 뭐 4월 이때쯤에 이제 낸드 부분에서 거의 한 3, 4개월 만에 장비 발주가 시작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다음 분기에는 장비 수주가 이만큼 몰려 있습니다. 비메모리, D램, 낸드 그리고 이어가지고 또 D램까지 장비에 대한 발주가 이어질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사서 3분기 정도까지는 이 장비 발주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이 주가 수익률로서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렇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제 장비가 들어가면은 이 장비들이 생산되는 거는 올해 3분기, 4분기거든요. 소재나 부품들은 또 모멘텀을 추가 모멘텀, 주가 모멘텀 받으려면 올 하반기가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단기적인 이슈에서 봤을 때는 장비가 훨씬 매력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사실 뭐 실적보다는 발주와 수주 사이클이 더 예,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올해 연중에 이렇게 좀 발주가 많이 나온다 한다면 주가는 미리 실적이 앞서서 선 반영될 거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상대적으로 국산화 정도가 좀 낮은 장비 쪽이 향후에 좀더그 국산화 스토리와 맞물려서 모멘텀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좀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뭐 우리 삼국지를 봐도 장비가 나와야 재밌어요. 장비가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비 업종 중에서 탑픽. 과 선호 종목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종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장비 업종이 상당히 좀 업체가 많은데 그 중에 테스라는 테스. 업체를 탑픽으로 지금 제시드리고 있고요. 그 차선호 종목은 원익 IPS 해서 장비 중에 이게 두개 업체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테스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우리 나훈아 아, 씨의 예. 테스 형 그죠? 네. 테스 형을 부모님도 들으면 저희나 좋아하시는데.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은 장비 업체 테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테스에 대해서 한번 우리 포인트하고 실적까지 같이 좀 네. 짚어주시죠. 일단 테스는 실적에 대해 먼저 좀 얘기를 드리면 올해 상반기랑 연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그 실적 테이블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중간에 이게 영업이익인데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합쳐가지고 거의 400억 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316억이었으니까 실적만 넣고 보면 1분기, 2분기 실적이 이 도합 실적이 작년 연간 실적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럼 연간으로 봐도 올해 뭐 역대 최고 예, 역대 실적이 최고 실적이 예정돼 거의 있는 800억 거죠?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아까 수주 이제 얘기를 주셨으니까 그것 기준으로 이제 올해 연간 실적이 아니고 수주 잔고와 신규 수주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이 회사가 이제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주 잔고가 저희 추정으로는 거의 한 1,700억 정도 매출액 정도 수주 잔고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이 고객사 투자 스케줄을 감안하면 올해 신규 수주로 거의 한 3,500억 정도를 올해 신규 수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주 잔고에 신규 수주를 합치면은 매출액이 한 5천억 좀 넘는 수준에 이제 다 보게 되고요. 이게 이제 장비 입고 기준으로 매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일정은 올해 인식하고 일부분 내년에 인식하겠지만 어쨌든 수주 잔고와 신규 수주만 보면 5천억이 넘고 이거를 이익률로 내리면 한 1,200억 정도 이익이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이게 발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많이 선행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보면은 주가 레벨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 상단까지 지금 상당히 많이 열려 있거든요. 여전히 이제 과거 PBR로 봤을 때 평균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테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업사이드가 이 소재에 대비해서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차적인 저희 타겟 프라이스는 43,000원이고 요 정도 밴드 되어 있는데 여전히 위로 업사이드가 많이 열렸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우리가 기대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 중이고요. 실적 외에 저희가 이제 장기적인 시각에서 하나 또 좋아하는 거는 그이 부분인데요. 그 고객사가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쪽에 이 회사가 이제 장비를 집어넣게 되는데 이 차트가 의미하는 거는 그 낸드에 대한 기술 변화입니다. 예. 낸드는 아파트처럼 뭐 32단, 48단 아파트 층수 올리듯이 올라가면서 이제 원가가 떨어지면서 성능이 좋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초기 이제 3낸드의 단층수가 32단이었다가 올해 이제 128단 양산을 하게 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기술 발달을 하고 있는 이 사이에 경쟁사들이 기술 격차를 거의 다 좁혀놨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삼성전자는 128단 올해 양산하고 내년에 이제 176단 양산하고 내후년에 256단 양산하고 이 스케줄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과감하게 중간에 한 스텝을 건너뛰고 250단대로 바로 그냥 넘어가는 결정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8단, 내년에는 256단 랜드를 생산할 텐데 테스가 여기에서 수혜를 받는 게 장기적으로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차트는 테스가 랜드의 이 단층수에서 받는 수주, 단위당 수주 금액을 저희가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보면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한 단계가 건너뛰다 보니까 내년에 받을 수 있는 단위당 수주 금액이 올해 대비 거의 50%가 급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랜드가 지금 ESSD를 중심으로 시장이 올라가고 올해 내년도 고객사들, 그러니까 랜드 업체들의 장비 투자가 집중되는 이 시기에 테스가 수주 금액이 올라가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주가 모멘텀이 가장 세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좋아하는 표현이 이제 또 테크 마이그레이션 이런 표현을 좀 예, 많이 맞습니다. 쓰는데 지금 랜드에서 원래는 128단에서 176단으로 가는 스케줄이었던 것이 256단으로 바로 고도화가 되게 예. 되면 테스 쪽에서의 장비 스케줄도 그만큼 좀 빨라지면서 실적 면에서 긍정적인 예, 효과가 맞습니다. 있다고 봐야 될 거고 당연히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층수가 높아질수록 장비는 그만큼 더 어려워질 거고 네.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판가도 높아지지 않을까 예, 이런 맞습니다.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스 쪽이 그 장비 고도화 이슈까지가 더해지면서 수혜를 누릴 거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의 종목의 원익 IPS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업체들을 비교해 주면서 설명하면 또그 전달력이 좋기 때문에 테스와 원익 IPS 또 사업 구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같이 해서 우리 원익 IPS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테스랑 원익 IPS의 가장 큰 차이는 전방 수요 차이가 좀 있고요. 테스 같은 경우에는 랜드가 전체 수요에서 전체 매출액에서 한60%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이제 D램, 고객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원익 IPS는 D램, 랜드뿐만 아니라 비메모리도 공급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반도체 사업부고요. 나머지는 또 디스플레이 장비도 회사가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매출액 브렉다운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리포팅에 좀 들어가 있는 차트인데 작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연매출이 한 1조 정도 했는데 그중에 6,400억이 반도체였고 4,500억이 디스플레이였어요. 그러니까 테스는 사실 디스플레이 장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저희가 포커싱을 반도체에만 하면은 원익 IPS보다는 테스가 익스포저가 훨씬 크기 때문에 주가 모멘텀은 더 강세에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긴 하지만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전방이 아까 테스처럼 워낙 이제 D램이랑 낸드 파운드리까지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올해 반도체에서 이렇게 수주 금액이 매출액이 상당히 늘것 같습니다. 작년에 반도체 매출액이 6,400억 정도였는데 올해 반도체에서만 연간 1조 원 정도를 찍을 것 같고 디스플레이가 좀 빠져서 뭐좀안 좋긴 하겠지만 반도체가 워낙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는 그래도 우상향 트렌드로 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 중이고요. 밸류에이션도 보면은 뭐 테스랑 거의 비슷합니다. 과거 이제 PBR 밴드 평균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랜드를 중심으로 장비 투자가 본격화될 때이 테스와 함께 같이 주가가 지금의 어떤 밴드를 한번 뚫고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테스와 원익 IPS 둘다 유망하지만 특히 반도체와 랜드 쪽 익스포저가 더 노출도가 더큰 테스가 지금 좀더 유망하다고 지금 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그 랜드 설비 투자 사이클에 있어서 장비 업체 주목해야 되는데 테스와 원익 IPS 유망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얘기하면서 SK 하이닉스 얘기는 안할수 없으니까 SK 하이닉스 최근 동향 한번 업데이트하고 우리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예. SK하이닉스 일단 1, 2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좀 얘기 드리면 1분기는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1.3조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뭐 가격은 저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데 2월, 3월 되면서 PC랑 스마트폰 수요가 여기 맨 윗줄에 써놓은 것처럼 예상치를 약간 넘어서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는 약간 상회하는 그림으로 나올 것 같고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올해 2분기, 3분기인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1분기 대비 90% 가까이 급증하는 구간으로 들어갈 것 같고 2분기에 특히나 이 D램 가격 상승이 시장 기대치를 대폭 상회할 걸로 저희 예상 중이고 랜드 역시 2분기에 가격 반등이 나오면서 D램과 랜드 사업부가 같이 좋아하는 구조로 2분기에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 랜드가 좋아지는 게 하이닉스 주가에는 의미가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이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영업이익이랑
12개월 트레일링 PBR 차트를 좀 비교해 놓은 건데, 거의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PBR이 한 2배 정도에서 상단이 닫히는 모습들을 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사이클 때도 2배에서 닫혔었고. 근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2.7배를 고점을 찍었던 구간들이 있는데, 이때가 정확히 뭐냐면 D램이 낸드가 같이 좋았던 구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D램이랑 낸드가 같이 흑자를 기록했고, 같이 좋아지고, 이때는 낸드는 되게 안 좋았었고요. 근데 올해는 D램이랑 낸드가 같이 좋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2.7배까지 한번 주가가 시도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시점은 낸드가 가격이 올라가는 2분기, 3분기 요 시점이 될 것 같아서 하이닉스는 지금 목표 주가 19만 원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업종 탑픽으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뭐 D램에 비하면 낸드 쪽이 좀 상대적인 열세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는데, 지금처럼 D램과 낸드가 같이 좋아지는 사이클에 있어서는 낸드 쪽에서의 그 실적 개선폭, 레버리지가 클 거기 때문이라도 하이닉스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박유학 연구원과 같이 반도체 업황, 특히 낸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낸드 가격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좀 반등할 걸로 예상이 되고, 낸드는 서버를 중심으로 침투를 올라가면서 좀 장기적인 그런 호황 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인텔이 고성능 CPU를 출시하면서 그 낸드 업황의 결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이것 때문에 낸드 쪽에 올해 설비 증설이 많을 거고요. 장비 업체에 주목하자는 말씀으로 오늘 얘기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박유학 연구원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경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좋아서라도 한국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레벨업 되는 사이클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레톡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